이번에는 XA1의 수동 초점, 수동 촬영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점 모드에서 매뉴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MF 어시스트 기능이 표준과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표준을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 상태에서는 LCD 하단에 촬영거리 인덱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촬영거리 피사체에 초점이 맞는 정확도를 눈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밑에 인덱스를 통해서 거리를 겸해서 정보를 취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클릭하는 동작을 통해서 MF 확대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AF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기능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포커스 피크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피킹 기능이라고 통상 많이 읽었는데요. 해당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음과 높음은 경계면의 색상 표현을 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인가, 약하게 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브 커맨드 다이얼로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점이 맞은 부분의 윤곽선의 흰색의 D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초점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MF 상태에서도 XA1은 펑션 버튼을 통해서 AF를 원터치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F 상태지만 뭐 AF 상태랑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한층 우수합니다. 해당 기능은 펑션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메뉴를 통해서 펑션 버튼의 설정을 인스턴트 AF로 설정해 놨을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XA1의 AF 성능이 약간 부족한 아쉬운 그런 성능에 아쉽기도 느껴지는데요. XA1의 수동 초점 촬영 기능은 여타의 경쟁 카메라들에 비해 못지않게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RF 스타일의 이제 과초점 촬영을 이용한 스냅 촬영에서의 MF 사용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